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이 우리 지구가 그 원시 지구와 태야의 충돌에서 만들어지면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그마 바다가 이제 초창기 한 200만 년 정도 지금 존재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럼 마그마 바다라는 게 뭐냐면 바꿔 말하면 아주 격렬한 화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뭐 지구 곳곳에서 화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산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휘발성 성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화산에서 나오는 휘발성 성분을 보면 87%가 수증기예요. 12%가 CO2예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결국 지구의 임계 온도만 내려가면, 다시 말해서 이제 충분히 식으면 또는 그 떨어지는 이 암석 알갱이만 떨어지면 지구 겉부분 온도는 급격하게 내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근데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기압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수증기가 액체로 되는 온도는 아마 380도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구 내부가 이제 물의 근원은 지구 내부가 된다는 뜻이고, 그 온도만 내려가면 바다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물의 기원을 했으니까 네, 혹시 기원... 생명의 기원에 생명의 아니, 기원은 질문을 하신 앞으로 또 다음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위해서 남겨두고요. 그 대기권, 기권의 그 기원이나 진화에 예, 예.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예. 말씀을 해주시면 결국 연결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마그마 바다에 있을 당시에 우리 대기의 모습을 보면 수증기하고 CO2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빠르게 수증기는 물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남는 건 CO2예요. 이게 초창기에 지구는 CO2가 대부분인 대기였을 거거든. 이게 지금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보고 있냐면 금성에서 보고 있어요. 금성은 CO2가 96%인 그런 행성이거든. 근데 거기는 물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CO2가 남아있는 셈인 건데, 그러면 이 CO2가 많았던 원시 대기에서 어떻게 현재와 같은 질소와 산소가 많은 대기로 됐느냐는 이제 질문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산소를 만드는 게 뭐냐면 뭐죠? 광합성 활동을 네, 생물체. 생물이. 그러니까 근데 광합성 활동을 하는 생물이 이제 언제 출현했냐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현재 우리가 화석 자료로 보면 38억 년 전이에요. 이게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색윤이 나온 게 그 정도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대기 중에 들어 있는 산소는 광합성 활동에서 증가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산소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질소를 만들어내야 하고 CO2를 없애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소는 굉장히 안정적인 원소거든요. 이 질소는 다른 것과 잘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지난 45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그냥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지금 현재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기 중에 질소가 78%고 산소가 21%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산소를 호흡한다고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질소를 호흡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럼 이 CO2가 어디로 가냐는 거거든. 어디로 보내야 하잖아요. 누가 먹어 치울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암석 기록으로 보면 암석 중에 CO2로 이루어진 암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석회암. 석회암이에요. 근데 석회암은 그 CaCO3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화석 기록으로 보면 대개 35억 년 전부터 쭉 보면 CaCO3로 이루어지는 그 석회암들을 만드는 그것도 남색인이 만들어요.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활동에 의해서 결국 CO2는 암석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골격에 보면 현재 생물 중에서 골격을 만드는 생물을 보면 조개, 산호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부 CaCO3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 생물의 골격은 원시 대기에서 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없어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광합성 할 때도 CO2를 먹잖아요. 쓰잖아요. 쓰죠. 네, 맞아, 그래서 그 유기물을 맞아. 만들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광합성 그 활동을 하면서. 예, 맞아, 그 부분도 그러고, CO2를 맞아. 없애는데 예,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죠. 네. 금성의 크기가 우리 지구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우리 지구는 지름이 14,000km인데 금성은 12,000km니까 크기가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우리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이 똑같이 금성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왜 없느냐? 실제로는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하면 태양에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로 알고 있는데 금성 대기에 이 수소의 그 동위원소 비율을 지금 측정을 해보면 거기에 동위원소 중에 그 듀터륨 우리가 중수소라고 하는 게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대기 중에는 그걸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 대기 중에는 이 수증기가 있으면 태양 에너지의 그 충돌에 의해서 광전리가 일어나거든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죠? H2O가 광전리에 의해서 수소하고 산소로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산소는 제껴두고 수소만 생각을 하면 수소는 굉장히 가벼운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잘 빠져나가요. 지금도 현재 우리 지구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지는데 이게 금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그 금성의 대기권이 데워져서 이 소위 그 이 대류권이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나라 우리 지구 경우에는 대류권의 높이가 10km밖에 안 되지만 금성 같은 경우는 대류권의 높이가 1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수증기들이 모두 광전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가벼운 수소는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무거운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는 거지. 이게 그 얘기에서 뭐냐면 금성도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똑같이 했는데 태양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소를 잃어버려 버리니까 결국에는 물을 만들 재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죠. 예, 사실 이제 지구상의 물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조금씩 이제 이 주장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떤 주장이 맞느냐 하는 건 아마 뭐 이렇게 혜성에서도 왔다, 소옥성에서도 왔다. 그런데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렇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어떤 쪽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디자인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생들을 이 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뭐 중국이나 뭐 또 일본도 갔나 이런 가까운데 이런 데는 갔는데 아직 그 호주나 뭐 미국 이런 데는 우리가 아직 못 가본 것 같아요. 최덕근 교수님은 이 저서성 생물이라고 이 바닥에 붙어 있는 생물이고요.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부유성 생물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남극을 갔다 왔어요. 남극에 여러 나라에서 이제 기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오래된 기지로 1950년대 세워진 일본의 쇼와 기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꾸준히 남극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고 또 앞으로 남극을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인 거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시아권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야외 탐사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저희 학생을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이 경제력이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처음 온 게 한 20여 년 됐는데요. 그전에는 외국에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지질학을 공부해 왔었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꽃보다 할배 보시면 아시지만 이 배낭여행 시대 아닙니까? 배낭여행 시대 하면은 저희보다 더 훌륭한 파트너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레이라는 도시 가가지고 4,000, 5,000m 되는 고지에서 정말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머릿속은 빠기지는 그러한 경험도 했었고 또 호주 필바라니 그 중앙에 있는 에어리스 락인가요? 뭐 그런 데도 가서 탐사도 하고 해요. 근데 유감인 것은 저희가 이 힘에 붙여가지고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지질학회에서 저희가 이제 학회 차원에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또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아직 뭐 미루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 꽃보다 할배의 선풍적인 인기를 틈타가지고 저희가 지질학 투어 해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투어의 원조는 아마 최덕근 교수님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그 다음에 해외 파트를 담당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잠깐 그 말씀드리면 지질학회 말씀하셨는데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라는 곳에서 사실 회원을 대상으로 이제 해외 지질조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시면 뭐 비회원도 좀 힘들긴 하지만 열정이 있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저 조문섭 교수님께서 뭐 지질 투어 프로그램에 가이드를 하시는데 박사라고 뭐 투어에 이렇게 뭐 비용이 비싼 건 아니겠죠? 아니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그걸로 네. 장사를 네.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무료 봉사를 해주시는 네. 걸로. 무료 봉사 쪽으로 제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우리 오세정 교수님 선배 중에 물리학과 나온 사촌 형인데 저랑 그랜캐니언을 같이 갔었어요. 막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너는 저런 걸 다 설명할 줄 아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그랜캐니언 보면은 퇴적층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층리라고 부르는데 층들이 이렇게 옆으로 누이긴 게 있어요. 그게 물리학 뭐 그냥 입자 물리학 하면서도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까막눈이에요. 저희가 그 야외에서는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저희랑 같이 가세요. 예, 아시겠죠? 예, 우리 오세정 교수님께서 질문 여기 마이크 좀 주시죠. 예.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이 그 까막눈인 건 맞는데 저는 아까 그 강의하시는 거 보면서 특히 조문섭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세계 아직 지구에서 제일 오래된 광석이 뭐 40억 년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크기가 뭐 0.2cm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전문가. 아 그리고 또 지금 그 이 조문섭 선생님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걸 찾았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거대한 그 자연에서 어떻게 그걸 딱 보고서 요거다 그러고 찾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니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50억 년 된 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근데 어떻게 지구의 나이를 40억 년 확실하게 특정할 수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는데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요즘 실은 직업을 바꿀 정도로 저건이랑 광물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거의 뭐 매일같이 이제 저건이 제 입에서 이제 그 단어가 나올 정도인데 실은 우리나라가 지질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요즘은 전부 다 뭐 세계적인 학술지에 내면은 평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연구비를 많이 타거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산청 지리산을 갔다 왔는데 지리산에 가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암석들이 쫙 즐비하게 있어요. 그야말로 암석이 녹고 다시 굳고 하는 그 과정을 지구 초기의 모습은 아니지만 조금 더 밝은 색깔의 화강암질 암석들이 녹고 또 녹고 또 녹고 하는 그 과정이 담겨져 있어요. 저희가 그 과정을 풀려고 하니까 돈이 되겠어요? 논문이 되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지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따라서 논문을 쓰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질학,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없이는 연구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두산을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는 있는데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준 아주 단초를 제공한 게 저코인한 광물이에요. 이 광물은 수백 마이크론밖에 안 되는데 중광물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무거운 광물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화강암 같은 암석을 파쇄해서 가루를 만들게 되면은 이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게 나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은 인하우스라고 부르죠. 저희가 실험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개발한 방법이 있어요.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걸 분리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이 쟁반에다가 학생회관에서 훔쳐온 쟁반에다가 이렇게 암석 가루를 놓고 수돗물을 이제 조금씩 떨어뜨려요. 그럼 무거운 놈이 이제 남고 가벼운 거는 상대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그 펜닝이라고 부르는데 선광하듯이 이렇게 광물 분리해요. 근데 물론 이제 수작업이 필요하죠. 여간에 그러한 지루한 작업을 거쳐가지고 저 군인의 광물을 이제 찾아내는 기쁨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심어가지고 이제 뭐 전자현명이니 아니면 질량 분석기니 이제 저희 사용해서 뭐 연대 측정을 하죠. 질문하신 대로 앞으로 더 오래된 암석이 나올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예. 단지 조금 더 천천히 발견되기를 저는 손꼽아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지구의 나이 역시 44억 년이 아니고 45억 년, 더 나아가서 뭐 50억 년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 충분히 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어요. 다름이 아니고 결국은 운석에서 해답을 얻게 돼요. 운석은 뭐 잘 아시지만 석질 운석, 철질 운석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실은 지구 탄생 초기의 물질들이 그대로 파편으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떠돌다가 우리한테 오는 외계에서 온 편지 아니면 우주에서 온 편지라고 불리우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상태를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어요.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그 물질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 연대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45.7억 년, 45.65억 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억 년보다는 45.7억 년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은 이 숫자 자체도 옛날에는 45억 년에서부터 지금 계속 늙어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더 늙어질 것인가? 그거는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1953년도에 지구의 나이가 45.6억 년이란 연구 결과가 패터슨이라는 분이 발표를 해가지고 알려졌어요. 그 이후로 이제 변함이 없는데 그 당시에 실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구 연대를 측정했어요. 다름 아닌 지구 그 물질들을 분석하게 되면은 소위 그 반감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 과정에서 나오는 힐륨 가스가 도망가는 바람에 연대가 점점 그러니까 젊어지게 나와요. 그런데 운석 경우에는 이제 납 동위 원소를 써가지고서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패터슨이라는 분이 지구의 나이를 이제 정확하게 밝혔는데 그야말로 50년 동안 6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도 노벨상은 못 받아요. 아, 이게 참 웃겨요. 지질학을 공부하면 노벨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노벨상 받는 사람은 뭐 우리 국가 과학자 이렇게 하고 노벨상 못 받는 사람은 그 캔디데이트 쳐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항상 품고 있던 불만이었는데 아주 오늘 잘 됐습니다. 네, 네. 오 선생이 질문한 것 중에 어떻게 그 작은 걸 찾아냈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작은 거 찾는 것은 힘들고요. 실은 그 과학 용어에서 뭐 시렌디피티라고 뭐 우연한 발견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대이작도에서 제가 제일 오래된 발견을 한 것은 실은 저희 학교에 있는 기초과학원 이제 부원장인가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전혀 모르시는 공부랑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잠깐 조금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여간에 저희 연구원의 직원들하고 같이 대이작도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여기 지금 최 실장님 안 계시지만은 전부 다 밤중에 그 여직원들은 그 고스톱을 즐기더라고요. 아침에 안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산보를 나갔다가 거기서 탁 골라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홍성에 있는 암석들을 공부하듯이 똑같이 생겼어요. 소위 혼송암이라고 암석이 녹아져가지고 만들어지는 암석이. 그래가지고 이거 연대 측정이 궁금해져가지고 홍성 지역에 나오는 소위 혼송암이 대작도에도 나오면은 제가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니 글쎄 그게 25억 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뭐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디서도 떨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연한 발견도 이제 공을 많이 들이다 보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불쌍해서 한 번씩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밀물 삶을 그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밀물 삶을 보잖아요. 실제로 왜 밀물살물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 거고 이제 사실 연관되는 문제인데 우리 지구 이 고체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 돌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닷물을 생각을 하면 이제 바닷물은 액체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는 고체잖아. 그런데 이제 물론 태양도 영향을 주지만 태양은 생각 말고 달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두 개의 물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랬을 때 달이 지구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액체는 변형을 쉽게 받으니까 달 쪽으로 끌려갈 거라고요. 이 고체에 비해서. 물론 우리 고체도 조금 끌려가는데 고체는 조금밖에 안 끌려가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반면에 이제 그 바닷물은 훨씬 더 많이 끌려가요. 이게 예를 들면 서해 같은 경우에 이 뭐지? 간만의 차이가 얼마라고 그래요? 10m라고 그러잖아. 보통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이제 달 쪽으로 10m를 솟아오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좀 더 근데 이제 밀물설물이 두 번 생기잖아요. 근데 그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긴 한데 아마 그 사실은 막 슬라이드가 필요한데 그냥 이해만 시키면 그 볼록한 부분이 사실은 달 쪽으로도 생기고 반대편으로 똑같이 생겨요. 그게 사실은 이제 관성력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지구와 달의 무게중심이 좀 그 이 렌트를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1700km에 되는 곳에 있거든. 그러면 6300km에 되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700km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성력 때문에 뒤쪽에도 생겨요. 자, 근데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면 27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거의 그냥 멈춰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 그렇죠? 27일이니까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이 고체 지구는 24시간 만에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간단히 하면 달 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물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반대편으로도 튀어나온 물풍선이 있는 거야. 그 물풍선 속에 고체 지구가 돌다 보니까 이 물이 브레이크로 작용을 해요. 그걸 조성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달이, 아니, 이 우리 지구가 점점 느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이게 그 소위 볼록한 물덩어리가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그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변한다면 이게 틀려. 근데 안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은데. 왜냐면 자신은 없는데. 안 변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걸 변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변하면, 근데 좋은 질문인데, 만약에 그게 변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계산한 게 다 틀린 게 되니까 이게 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근데 내가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못 하겠지만 변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멀어지면. 왜냐하면 돌아야 할 거리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메커니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수학적으로 은밀하게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과 지질학적인 나이 또 우주 뭐에서 할 때 상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이쪽은 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결론을 내는데 상관이 없다. 막 이런 전제가 깔려서 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몇십억 년 지나면서 태양도 빛을 잃고 자전도 멈추고 이제 뭔가 새로운 지구와 비슷한 그런 행성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지구적인 특징을 가진 행성을 계산이나 뭐 이런 예측에 의해서 이렇게 찝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걸 뭐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생물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 3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38억에서 어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물의 모든 생물의 조상에서 출발했다고 가정을 하면 38억 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만 종 또는 1억 종의 생물이 지구상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태양 정도의 일생을 가질 수 있는 별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잖아. 그러면 태양 크기면 뭐 지금 태양 매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태양보다 두 배가 크면 별의 나이가 제곱 2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들거든. 이게 다시 말해서 태양의 두 배 정도의 별이면 별의 수명이 2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사 똑같은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생물이 진화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생물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죠. 또 만일 세 배가 크다?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이 그건 별의 일생이 10억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큰 별일수록 일생이 짧으니까 그게 이제 또 결국엔 슈퍼노바로 해서 다른 별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태양에서부터의 거리가 또 필요해요. 그렇잖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태양계에서도 소위 우리가 이코존이라고 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이 소위 그 구간은 금성보다 좀 더 멀고 거의 화성 영역까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그 왜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 이코존에 들어가 있고 거기 또 물이 있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먼 곳 근데 우리 은하에 지금 몇 개의 별이 있죠? 거의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확률적으로 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 2천억 개인데 뭐 없겠어? 근데 단지 우리가 그걸 이 탐지를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연구하는 삼엽충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 껍질만 남아있거든요. 아, 그래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지. 껍질. 광물질인데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마도 박테리아보다 더 먼저 생겼, 네. 뭐, 아니,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생물체 내에서는 번식을 할 수 있었을 그렇지, 테니까 그렇지. 뭔가 쭉 있었을 것 같기는 네.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그러니까, 있겠느냐? 그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지금 재밌는 질문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면 사실은 바이러스가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상당히 재밌는 연구한 걸 예를 하나 들면 삼엽충을 연구하다가 이제 그 상당히 재밌는 거야. 이 삼엽충이 어떤 동물에 잡혀먹혔느냐는 걸 연구한 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삼엽충을 전공하는 선생인데, 미국 내에 있는 모든 박물관에서 삼엽충의 표본을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삼엽충의 어떤 끝부분이 마치 누가 문 것 같은 흔적을 찾아낸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게 뭐가 그걸 물었겠느냐?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걸 그 물 수 있는 화석을 찾아냈어요. 그게 이제 캐나다의 버제스 쉐일이라고 혹시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주 지금은 유명한 화석이 됐는데 에노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그 일종의 뭐야 절지동물이에요. 그것도 정체불명이긴 하지만 하여튼 절지동물에 속하는데 그 입이 어떻게 생겼냐면 왜 우리 그 쓰레기 차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꼭 그와 같은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논문을 쓴 게 그놈들이 이걸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한 적은 있어요. 그 생물의 특징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초기에 그 기름 성분의 막이 물과 물을 이렇게 갈르면서 주머니를 만들면서 그 안에 이제 뭔가 복제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가진 분자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러면서 그런 그 이 이온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아마 생물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맞습니다. 걸로 그 삼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왜 그럼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냐? 그 이미 그런 그냥 담수를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 바다 생물들은 그 속에서 얼마든지 살거든요. 그렇죠. 그걸 먹는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아메바 같은 거는 그냥 그걸 음포 작용 해가지고 이렇게 그 먹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경우 또는 육지 생물의 경우가 이제 민물을 먹게끔 몸이 그렇게
그 적응돼서 쭉 온 거죠. 그러니까 생물 전체는 안 그런 거죠. 생물 전체를 볼 때는 얼마든지 짠물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 육상 생물, 척추동물들의 경우에 그 이 조상이 민물고기에서 왔거든. 바닷고기 아니 이 해양 그 바다 속에서 사는 이 어류에서 온 게 아니고 실제로는 민물에서 살던 것들이 이제 양수리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일단 어류 중에서 민물로 온 것 중에서 양서류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포유류나 아마 그 이 파충류들이 거기서 진화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성교 동물에게. 거기서 일단 왜냐하면 그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생물의 진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바다에 원래 생물들은 아, 이 어류들은 바다에서만 살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민물로 간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 약한 놈들이 갔어요. 네. 쫓겨간 거야. 사실은 쫓겨갔어요. 근데 쫓겨가면서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놈들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결국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 이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약하다고 해서 그 약한 게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한 놈들이 멸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순전히 주관적인 판단이지 결국 살아남은 게 살아남는, 가장 강한 그렇지.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 나왔네요. 이게 보니까요. 화석이랑 생물에는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무생물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네요. 우리나라의 그 지질학적인 역사를 따져보게 되면 족보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내용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막 개정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잘은 모르시겠지만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마이크론 단위로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경기 육교에 해가지고 경기도 지역에 많이 나오는 기반암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기반암 연대가 18억 7천만 년 전 해가지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었어요. 2000년도부터 알려져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대가 계속 거듭 발표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지리산 역시 18억 6천만 년 연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가지고 18억 6천만 년, 7천만 년 이 연대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왜 기록이 안 남아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18억 7천만 년 전에 우리나라에 히말라야 같은 거대한 산맥이 있었어요. 그 충돌대라고 부르는데 그 산맥이 압도적으로 이제 한반도 대륙을 만들면서 그 전에 있던 흔적들은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이고요. 앞으로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물론 더 오래된 암석이 나올 확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주 지역에서는 약 36억 년에 해당되는 오래된 암석이 나오고요. 북한에는 더 이제 젊긴 하지만 이 뭐 시생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암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문을 열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제 늙은 암석으로 대표되는 시기가 있을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에서는 제일 오래된 암석이 약 4억 뭐 8천만 년, 5억 년에 채 안 되는 그러한 연대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만주에서 대륙에 씨앗이 생기고 점점 바깥으로 자랐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고 대륙의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대륙이 어떻게 빨리 성장했는가 하는 것은 또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설이 있고 격변적으로 성장했다는 생각도 있어요. 아까 창조론 얘기가 나왔었지만 격변적으로 이제 진화가 계속될 때 저희가 창조적으로 아니면 격변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륙의 성장사를 밝히는 그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륙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계속 새로운 암석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온다케 화산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 암석들이 탄생하고 있고요. 그 안쪽으로 저희가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억 년 전 공룡이 논일 때에는 화산 지대였어요. 일본하고 똑같은 입장이었고 그때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일본만큼이나 지질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죠. 네, 그렇지만은 백두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생겼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장보고 남극 과학기지 바로 앞에 보이는 앞마당에 보이는 멜버른 화산이라고 또 유명한 활화산이 자리 잡고 있어요. 따라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충분히 있겠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연사 소개해 드릴 때 최덕근 교수님께서 한반도 형성사 예, 그런 책을 써 우리나라가 쭉 이렇게 진화해온 그 위치에서부터 과거 위치에서부터 진화해온 과정을 이제 쓴 책이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조문섭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자연의 역사에 대한 지필을 구상을 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뭐 두 분이서 생명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요, 그 화성의 생명체, 뭐 화성 탐사니 화성에 관련된 영화들 보게 되면 거기에 외계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체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실은 로보가 가 있는 거고요. 이 로보가 하는 일은 이제 거기 화성 표면에 있는 암석 조각질을 막 깨뜨려 가지고 먼지를 분석하게 돼요. 질량 분석기로요. 아니면 엑스레이 선으로 분석을 해서 해봤더니만 이게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 다시 말해서 화강암 같은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또 갖게 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쭉 돌아다녀 보니까 퇴적층들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4층이라고 부르는데 물이 흐른 자국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발견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남은 일은 이 물에 관련된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왜 가졌을까? 원천적인 그 답은 실은 운석에서 찾게 돼요. 화성에서 지구상에 떨어진 운석을 제가 떨어진 자리를 이번에 가봤었어요. 알란 힐즈라고 남극에 있는 미국 그 과학기지 바로 옆에 있는 빙원이에요. 블루 아이스 위에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 보존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운석을 공부했을 때 그야말로 몇 마이크론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그야말로 바이러스 사이즈의 그러한 물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게 된 게 뭐 1990년대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다가 지금은 직접 가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는 대로 달 탐사 계획을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실제 우전을 타고서 달 가는 그 일뿐만이 아니고 간 이후에 무슨 연구를 할 것인가 이것도 보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가냐 안 가냐 이 차원에서 논의가 됐었지만은 과연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달 과학 연구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나온 그 질문 다시 말해서 물이 있을 때 생명체의 존재 여부니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더 없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극 과학기지니 달 탐사니 아니면 백두산이니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은 생물에서 무생물로 가도 관심이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을 듯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